없이 꿈을 꿨노란 네, 말해요. 도그데이? 네. 아 저기 크게 있네. 돼요. 핫떡 파는데. 숙소에 같이 가잖아요. 저희도 밖에서 먹었네. 저는 원래 핫도그를 잘 안 먹어서 잘 몰라 이런데 외식도 잘 안 하지만 아닌 거지. 하늘 너무 예쁘다. 진짜 창문 유리로 본 하늘도 있네. 아, 그냥 여기가 시카고 도그니까 시카고 도그 하나. 아 시카고 도그. 시카고 도그 하나. 그다음에 조지아 도그 하나. 얘는 트러디셔널 그냥. 아 이게 하나. 지역 이름을 갈고 하는 거야? 특색 있는 거니까 보면 아는데. 귀여워. 아 귀엽다 앞에. 귀엽다 귀엽다. 추천해 주세요. 시카고도 하나. 시카고도 하나. 조지아도 하나. 그다음에 그냥 레귤러. 레귤러 하나. 오케이. 오케이. 오, 르반덕도 있고 조지아덕. 이거는 어니언링에다 넣은 것 같고 이건 치폴레 이것저것 야채 넣은 거니까 이것도 맛있겠다. 할르븐을 아 도그처럼 만든 거구나. 이건 맥치즈덕이고 이건 이탈리안이고 이거는 마자덕이네. 오리지널은 어떤 거지? 궁금하네. 보겠습니다. 또 후식도 초콜릿 케이크나 쉐이크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위에 네 장식들도 있어요. 이게 조지아, 시카고, 오리지널. 이거는 그냥 레귤러. 그냥 저기네. 제일 심심해서. 아 그래? 지수는 저거밖에 안 먹어? 이거는 뭐야? 매운 저거 넣은 건가 보다. 그럼 이 지수 이거 먹고 쌤하고 나고는 반반 이런 거고. 우리 가게에서도 핫도그 가끔 스페셜로 팔긴 팔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맛이. 국화랑 꽃들도 있고 아주 이쁘네요. 자 반반씩 먹어보겠습니다. 조지아 걸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얼굴 나오게 찍고 꼭 영상 버린다. 얼굴이 안 나와야. 코슬러가 맛있구나. 자기들 말로는 소세지가 이제 비프. 소세지가 비프라고? 스페셜하게 주문해서 쓰겠지? 내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. 사이즈 안 크고 딱 먹기 괜찮네. 렐리시, 스윗 렐리시랑 얘는 안 보이네요. 다 안 보이게 찍고 있었어. 스윗 렐리시랑 저기가 들어간 거야. 이렇게. 머스타드. 머스타드, 피클, 스윗 렐리시. 우리가 옛날에 먹는 토메이로. 그게 더 익숙하지. 이거는 저기네. 약간 고추. 고추하고. 그쵸? 이게 더 좀 핫도그 스타일이다. 달라 맛도 완전히 달라. 저는 이 소세지 먹은 지도 얼마 안 돼요. 원래 소세지도 안 먹었어요. 엄청 촌스러운 입이었다니까. 진수랑 나랑 비슷한 거야. 딴 거 소세지 이렇게 막 가미된 거 절대 안 먹었었거든. 아 피클 엄청 짜. 그거 뺐잖아. 와 진짜 피클 짜다. 길거리 가다가 센 걸로 들어가 있다. 길거리 가다가 어디 처음 본 음식점 있으면 들어가. 들어가? 들어가시죠. 근데 아메리칸 식당은 안 들어가게 되고 잘.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특이한데? 하와이안이다, 도미니칸이다 그런 거. 난 아직 그런 데는 섭렵을 잘 못해. 근데 엄마야. 의외로 제가 멕시칸 푸드를 되게 좋아해. 멕시칸 음식은 의외로 저는 입맛이 맞더라고요.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음식이 딱 맞는데? 아까부터 옆에 찍었어야 되는데. 아주 잘 보인다. 네. 여기다 파는 멕시칸 음식은 멕시칸 음식이 아닌데. 정말? 진짜 멕시칸 사람들이 눈 참고도
우리는 막 해물도 쓰고 하잖아요. 그 사람들 딱 정해져 있고 진짜 오리지널 어떤 우리 멕시칸 푸드점에 가면 뭐 정해져 있어요. 그 푸드 하이웨이 몇 군데 있거든요. 이게 아니라 이건 일반이고 더 큰 게 있어요? 아, 지금 그러면 남자들은 라지 먹고 여자들은 지금 우리 먹은 사이즈 딱 맞는 거네? 아 몰랐어 사이즈가 있는지. 딱 좋아요 저는 이 사이즈가. 더 크면 못 먹어.